자, 저도 뭐 할 말이 많지만, 네, 그래도 오늘 또 컨텐츠를 위해서 개인적인 얘기는 많이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얘기해 주실 현대차증권의 장문수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차 신저가. 요새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 네. 뭐 매일마다 눈물 닦느라고 네. 혼납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아, 뭐 참 그래도 다행히 핑계 댈 거는 참 많네요. 아, 핑계 댈 게 많이 있습니까? 반도체 문제 네, 이런 시장 것들. 상황도 좀 안 좋고요. 네. 뭐 그 매크로 이슈들도 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공급 불안 상황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지연되는 게 아무래도 좀 많이 크리티컬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핑계 한번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대체가 한두 달도 아니고 지금 1년 넘게 처음에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 나왔을 때 초창기에는 작년 5월 정도면 조금씩 풀릴 거야라고 네. 이야기들이 좀 그러니까 아주 이제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올해 2월인데도 올해도 3분기까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네. 지금 뭐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의견이 많이 분분한데 네. 아직까지는 뭐 완성차 업체들이나 부품 업체들의 생각은 하반기 정도쯤부터는 그래도 한 19년 정도 수준의 공급량 정도는 그래도 월간으로 회복할 수 있을 거다. 4분기로 갈수록 물량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또 반도체나 IT 쪽 보시는 분들은 좀 비관적으로 콜을 하시는 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원인이 사실은 좀 이해가 가는 게 자동차 업체들이 워낙 재고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그 공급 부족 상황을 겪다 보니까 또 만들면 다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 재고를 좀 쌓아놓으려고 서로 그렇게 더 달라고 떼를 쓰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100대를 만들 수 있다. 근데 120개 반도체를 달라. 서로 그렇게 얘기를 뭐 하니까 네. 네,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오버부킹된 상황을 사실 특정 업체들한테만 소화시켜야 될 또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타이트한 공급 상황을 계속해서 좀 유지하는 네.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 받아든 그 완성차 업체들의 그 오더량을 고려해 봤을 때는 아, 올해도 좀 힘든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피드백들을 좀 주신 것 네. 같고 완성차 업체는 그래도 뭔가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건지 계속 하반기 낙관론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견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그 현대차 말씀입니다. 네. 물론 그 반도체 수급의 문제가 뭐 다른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랑 비슷하게 있을 수 있죠. 그건 뭐 당연히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뭔가 좀 주가가 영향을 받거나 이건 오케이입니다. 근데 GM, 포드 뭐 다른 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주가는 맞죠. 좀 네. 갔다가 좀 약간 조정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현대차는 못 갔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네. 주가를 좀 복귀해 보면 연초에 좀 빠르게 많이 올랐었어요. 연초 1월 달에 애플카이 좀 있었죠. 네, 애플카 네.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고 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주저앉은 채로 반도체 수급 불안의 영향을 주가상에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좀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주가를 얘기할 때는 뭐 실적에 대한 변수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가치를 바탕으로 한 밸류에이션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주가를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이 어닝스와 관련된 부분들,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의 이 반도체 공급 차질과 관련된 영향들을 받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은 약간 뭐 버블이 됐다가 꺼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을 만한 구석은 실적밖에 없는데 실적이 뭐 경쟁 업체 대비해서 아주 막 매력적으로 보여질 만큼 반도체 이 수급 불안을 다 넘어가는 모습들은 아니었다라는 현대 기아차가요? 네. 그럼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GM이랑 포드, 그러니까 테슬라랑 비교하지 말고 아, 예, 그렇죠. 예, 예. GM이랑 포드랑 비교했을 때는 미국의 점유율 높아진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들보다 생산량이 많은 거 아니었나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굳이 GM 포드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떨어질 이유는 없었던 거잖아요. 사실 이제 GM 포드의 주가가 좋았었던 거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변수 중에 후자 때문에 그래요. 밸류에이션 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북미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를 안 할 거라고 믿었었어요. 시장에서. 왜냐하면 유럽은 유럽 시장 나름대로 이 환경차에 대한 어떤 규제 강화들 때문에 그 재빠르게 이제 디젤 게이트, 폭스바겐을 중심으로 전기차에 대한 전략들을 강하게 밀어붙였었고 중국은 또 그들만의 리그로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들기 위해 전기차 시장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 때 이제 내연기관차 일색의 어떤 자동차 정책들을 끌고 갔었던 그 정부 정책이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서 180도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한 4월, 5월 달부터 정부 뭐 인프라 정책 뭐 발표하거나 뭐 안 그러면 정부 정책의 스탠스들이 바뀌면서 분위기들이 이제 좀 반전되기 시작을 하다가 GM, 포드 같은 북미 업체들이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전기차 전략에 대한 강화 의지들을 생각보다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GM 같은 업체들은 내연기관차를 이제는 만들지 않을 거예요 라는 얘기를 대중 브랜드 중에서는 제법 빠르게 코멘트를 했다라는 거죠. 네. 사실 그 고급차 브랜드들은 생산 능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은 양을 비싸게 파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차들의 생산 능력을 갈아엎고 전기차로 바꾸는데 돈이 사실은 그 이런 대중 브랜드들보다는 이제 적게 듭니다. 반면에 이제 대중 브랜드는 뭐 500만 대, 800만 대 되는 걸 죄다 갈아엎고 이걸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수익 구조나 매물 비용 같은 것들을 사실 고려하면서 경영 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데 네. GM이나 포드 같은 업체들이 전기차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고 정부 정책의 어떤 상황에 상당히 좀 동조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죠. 그 시장에 바라보던 이 북미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기대가 이제 180도 달라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공급 차질이라든지 대외적인 불확실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제는 미래에 대한 어떤 전략들을 빠르게 캐치업할 수 있는 업체가 됐구나. 네. 그리고 정부 정책도 도와주지 않을 거다라고 봤는데 정책까지 이게 박자를 맞추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시장 안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브랜드가 전기차로 정책을 바꾸고 가기 시작을 했다. 이것은 사실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벤트였다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그 회사들은 말만 하고 있잖아요, 아직. 전기차 뭐 제대로 지금 출시되고 뭐 막 팔리는 거 있나요? 맞습니다. 출시돼서 나오는 네. 차량들은 매우 적죠.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올해나 뭐 작년이나 올해 내년 이렇게 단기간에 어떤 정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현대차는 아이오닉5를 먼저 내놨고 EV6도 내놨고 네. 그다음에 뭐 넥소 뭐 물론 이제 큰 영향은 없지만 그런 것도 이미 네. 변화를 많이 보여줬고 앞으로도 계속 모델을 이제 발표하고 있고 사실 그러면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미국 정부에서 이야기하기를 네. 그 노조가 있는 그 기업들에게 미국 안에서 노조가 있는 기업들에게 수혜를 주겠다. 현대차 노조 있잖아요. 현대차 노조 가는데 왜? 또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미국 안에서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네.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테슬라도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이슈적으로 좀 보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 현지에 있는 어떤 골수 노조를 갖고 있는 OEM들에게 이런 정부 정책의 수혜들을 쏠릴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같이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그냥 이건 뭐 일부의 그냥 어떤 저 의혹 제기 같은 건데 뭐 정 값이 없으면 그냥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네. 혹시 정의선 회장의 그 뭐 이제 회장으로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는 그 과정에 예, 그것 때문에 혹시 뭐 주가를 눌러야 될 이유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글쎄요. 그게 특별히 이거를 애널리스트가 답변하기에는 너무 어려운데 그 여기 또 현대차 증권이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뭐 현대차 증권이 아니더라도 지배구조를 그게 그 주총 앞두고 나면 사실 이제 단골로 나오는 질문이에요. 가뜩이나 이제 얼마 전에 엔지니어링 상장 이슈, 뭐 물론 처리되긴 했지만 뭐 연초에 글로비스 대주주 지분 매각하고 좀 맞물리면서 사실은 이제 자주 듣는 질문이기는 하는데 이게 뭐 주가를 누른다고 하면 뭐 싸게 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궁극적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라든지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자산을 매입하는 행위인데 뭐 싸면 뭐 수혜를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상장된 주식의 형태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뭐 무슨 뭐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워낙 안 가니까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차도 그렇죠. 잘 만들어. 차도 잘 팔린다고 그래. 수출도 잘 돼. 그러게요. 그럼 뭐 반도체야 뭐 다 같은 공통된 문제니까 뭐 별 이건 마이너스 요인은 아닌 것 같고. 딴 데들은 가는데 우리는 못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를 아무리 고민해봐도 전 지금 그래서 제가 그랜저를 팔아야 되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걸 왜 팔아요? 왜 파시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타고 있어서. 상관없잖아. 아, 타고 있어서 안 올라가나 싶어갖고. 네, 너무 현대차, 현대 주주분들한테 미안해서 내 차에 대해 현대 그랜저를 팔아야 되나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예, 또 궁금한 게 이제 차는 잘 만든다라는 이야기 네. 뭐 하셨고 네. 하는데 이제 시장에서 아까 포드랑 이런 것들은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 근데 네. 현대차는 아직 그런 것들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2월 달에 전기차에 대한 이제 비전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나면 그때 이제 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차량을 반도체 수급난이 해소돼서 차를 많이 파는 것과 그리고 전기차를 아 비전이 좋아서 우리는 괜찮은 전기차를 잘 개발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제 이익이 올라가는 측면이고 하나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네. 둘 중에 어느 게 더 지금 중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사실 둘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어느 하나를 좀 꼬집어서 얘기를 한다는 건 좀 어려운 이슈인 것 같고요.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상대적으로 현대차나 기아는 전기차에 대한 전략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전기차에 대한 판매 목표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건지에 대한 이 계획에 대한 이행들을 구체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하셨던 GM이나 포드, 뭐 심지어는 상당히 좀 약하게 전략을 발표했었던 도요타보다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처럼 뭐 매크로 이슈가 됐든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동차 센트가 좋지 않아서 밸류에이션이 바닥에 와 있는 상황에선 일정 부분 시장 기대치 정도만 맞춰준다 하더라도 충분히 좀 바텀아웃 할 수 있게 만드는 밸류에이션 상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무한대로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회복 그걸 같이 선행적으로 좀 후행적으로 보여줘야 같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었고 제가 이제 자동차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동안 이 자동차만큼 어닝 이 실적에 이렇게 비례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섹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이익을 끌어올리는 모습들도 같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좀 질문 주시는데 혹시 저 현대차가 수소차 포기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저희가 그 이번에 기관 투자자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저희가 뭐 보고서도 쓰기는 했지만 예. 뭐 수소에 대한 정비가 있었던 거는 사실 정비. 예, 정비. 그러니까 그때 뉴스 나왔었잖아요. 네. 수소 잠깐 중단하고 개발 잠깐 중단하고 전기차에 뭐 그런 자원 배분을 좀 더 하겠다 뭐 그런 뉘앙스였나요? 그런 뉘앙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수소라는 게 지금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뭐 개화도 안 했다라고 봐야죠. 이런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제 사업성 검토부터 시작해갖고 뭐 실질적인 어떤 뭐 설계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확보들이 이제 하나의 조직에서 사실을 디벨롭 판단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크게 보고 멀리 보기 위해서 조직을 이원화 시켰다라고 저는 제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사업이 정비되고 조직이 이제 재정비되는 과정에서 뭐 약간 그 오해가 좀 있었죠. 예,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로 자원 배분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들도 많이 주시는데 당장은 뭐 규제 대응이라든지 안 그러면 당장 뭐 2023년부터 뭐 GM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뭐 신차들 전기차 쏟아져 나올 텐데 대응하려면 당장 전기차 시장 대응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자원 배분이 좀 된 것처럼 뭐 착시 효과가 나타난 것도 뭐 마찬가지이지 네.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좀 뭐 주주분들이 조금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현대차가 다른 글로벌 뭐 자동차 뭐 우리가 이제 메이커라고 하니까요. 그런 회사들에 비해서 주주들과 소통이 굉장히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 그런 회사들은 주주분들의 어떤 뭐 희망을 심어주는 이야기들도 좀 잘 하고 우리 회사는 이렇게 발전하겠다는 얘기 이런 것들도 이제 직접 CEO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 현대차는 뭐 물론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말 그 어떤 비전 같은 걸 좀 제대로 확 좀 보여준다거나 이런 게 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라도 있어야 좀 주가 그래 좀 한 그렇죠. 번씩 힘 받을 네. 텐데 그런 것도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나아지고 있죠. 뭐 아직은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네. 이런 그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에 그렇게 세련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현대차 그룹의 특성이 조금 더 그런 거에 투박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난 그 지배구조 개편이 좀 어긋난 이후부터는 그래도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주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어쨌든 계속 갖고 있는 모습들은 뭐 공시가셔도 보실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CEO 인베스터데이가 사실 시작됐던 것도 그때랑 시기상 일치를 하고요. 작년에 9월 달에 있었던 뭐 수소사회를 위한 뭐 선포라든지 안 그러면 탄소중립을 위한 비전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뭐 조금 기대에는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피드백은 받았지만 과거와는 좀 다른 행보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계속? 네. 네. 그러니까 한참 막 주가 좋을 때 잘 생각해보면 그때 막 삼성 누구 만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뭔가 네, 그림이 네. 막 그려지는 것 같고 맞아요. 네. 약간 그런 흥미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주가도 안 좋은데 그런 것도 별로 없으신 뭔가 것 미래에 같고. 대한 비전을 심어줘야 투자자들한테 뭔가 네. 기대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못하고 그래서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CEO 인베스터데이가 3월 초에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사실 시장에서 이거 되게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그 의견이 갈립니다. 이렇게 소문난 잔치라 먹을 거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소문도 그런 의견들도 사실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최근에 주가가 저는 좀 많이 처져 있다 보니까 네. 바닥에서 돌려줄 만한 이벤트 역할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시장이 생각하는 것 대비해서 서프라이즈에 막 목표를 내놓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대신 지금까지 현대차가 이런 인베스터데이를 통해서 좀 부족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전기차를 몇 대 팔겠다라고 했을 때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뭐 폭스바겐 같은 업체들은 아 우리가 이것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뭐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된 정책들을 가져갈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같이 좀 나누면서 되게 좀 가시성이 높게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였거든요. 얘네들의 네. 전략이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구나. 아 그냥 거품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투자자들도 그런 의견들을 듣고 설득되고 주가도 올라가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현대차가 지난 9월에 내놨었던 뭐 수소 뭐 사회를 위한 이야기라든지 탄소 중립에 대한 내용들은 뭐 파격적으로 전기차를 뭐 얼마만큼 늘리겠다 뭐 국내에서는 내연기관 안 팔겠다 뭐 미국에서 안 팔겠다 이런 좀 롱텀 골에 대한 내용들은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빌드업 시킬 건지에 대한 내용들 뭐 당장 올해 전기차 몇 대 팔 건지 내년에 몇 대 팔 건지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배터리 조달할 건지 이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된 적은 사실 없었어요. 그게 아마 네. 말씀하셨던 주주와의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아니었냐라는 이제 피드백이랑도 연결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CEO 인베스터데이에서는 일정 부분 좀 해소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그동안 이제 못 갔었던 부분들의 일정 부분들은 좀 돌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 필요한 게 이제 반도체 수급난 해소해서 제대로 공장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고 사실 저는 반도체 수급난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려면 현대차 야근하는 거 보면 답 나올 것 같다고 네.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예측이 잘 안 되나 봐요. 네, 그게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공장마다 다 네. 만드는 차가 다르고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여기는 야근하고 여기는 안 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뭐 그 용산 가서 뭐 램 이렇게 사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 컴퓨터 꽂아도 되고 저 컴퓨터도 꽂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차량의 기능과 차종에 따라서 이게 다 커스터마이즈 된 거기 때문에 그 애초에 오더하는 때부터 어떻게 보면 물량 자체가 픽스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한 작년 하반기 때만 업데이트를 해보면 뭐 일주 단위로 이걸 계속 카운팅하면서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3개월 뒤에는 물량이 회복된다, 4개월 뒤에는 물량이 회복된다 뭐 전체적인 이 그림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맞아떨어지는지를 위클리 단위로 계속 이걸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게 공급 문제가 막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측이 쉬운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원래대로라고 하면 그 12월 달이나 1월 달 정도쯤부터는 그래도 좀 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갖고 이번 4분기 실적도 좀 지켜보신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최근에 1월 달 판매 실적이 좀 좋지 않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망이 좀 컸던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현대차가 반도체 직접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나요? 현대 모비스가 이제 반도체 네. 사업 부분을 이제 현대 오토론을 반도체 사업 부분을 이제 합병하면서 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기대감들을 좀 높였었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네. 그게 아마 이제 특정 반도체 군에만 한정돼서
아마 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적인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다 그러니까 해소하는 그런 그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투자자들이 좀 기대하는 거는 현대차도 테슬라처럼 설계해서 이제 그 테슬라도 이제 매출이 그렇게 늘어날 수 있었던 거는 반도체 설계 기술을 뭐 우회해서 조달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판매가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현대차 그룹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가능성에 대해서라든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은 좀 쉬울까요? 그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어렵겠죠. 네, 네. 어렵겠죠. 왜냐하면 네. 그렇게 되면 사실 그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를 직접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작년 10월, 11월 달에 그런 뉴스 플로우들이 좀 많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GM도 그렇고요, 포드도 그렇고요, 차량 반도체를 뭐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는 기업과 뭐 협업을 맺었다라든지 안 그러면 뭐 특정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범용 반도체를 활용해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설계를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한 기업들도 몇 군데 있었고요. 네. 타타 같은 경우도 뭐 후공정과 관련된 부분들에 투자가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이 이런 반도체 관련된 수급이 장기화될 걸 우려해서 네. 뭐 직접 진출하는 경우들은 뭐 아직 뭐 충분히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뭐 자본 제휴라든지 협력 관계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수급할 수 있는 부품의 양들을 좀 약간 고정시키려고 하는 안정적으로 받아보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최근에 이 공급망 관련된 이슈들이 유독 4분기, 1분기 때 전략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넓게 보면 그 배터리와 관련된 공급망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투자한 부분들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아, 그것도 채팅창에 나오는데 네. 한전부지. 이게 네? 사실 10년 전에 굉장히 10년 전까지는 한 8년 전에 굉장히 큰 뉴스였잖아요. 네. 8년 지났는데 지금 저건 어떻게 되고 있죠? 저 그냥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해서 한전부지 거기 현대차 건물 올려야죠. 아직 못 올리고 있지 않? 뭐 계속 그 공사 쳐져 있기를 하던데. 그것만 쳐져 있던데. 며칠 전에 삼성동 갔다 왔는데. 네. 뭐 여전히 그게 재작년에도 그렇게 3년 전에도 그렇게 쳐져 있었고. 지금 거기에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모양이죠. 네. 뭐. 하여튼 뭐 공사 문제니까. 그러면 자 지금 이제 현대차를 들고 계신 분, 기아차를 뭐 네. 들고 계신 분들이 아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아무래도 어려운 것 같다라는 판단하실 수도 네, 있고 네. 아니면 뭔가 이 변화의 조짐이나 터닝 포인트가 뭐가 좀 이렇게 보이면 좀 더 들고 계실 테고 네. 아니면 혹시 안 들고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정도는 바닥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연구위원님 보실 때는 지금 현대차의 주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가는 그러니까 뭐 제가 주가라는 건 사실 이제 예측이라기보다 제가 분석의 범주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동안 이제 차화정 때죠. 그러니까 차가 날아갔을 때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주가의 바텀을 얘기할 때 PB 기준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 PB 기준으로 한 배가 조금 못 미치면은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경향들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이후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터지면서 회사가 이제 감익 기조로 돌아서게 됐고 그때는 0.5배에서 0.6배 사이의 언저리에 주가가 걸리게 되면 또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확인하고는 했었고요.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에는 이제 경제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하방으로 좀 많이 내려왔는데 네. 그때 이제 다시 못 볼 주가 뭐 6만 원, 7만 원, 8만 원 이제 그때 왔었을 때가 0.4배였었고 그때 밸류에이션 콜 많이 드렸던 걸로 저희는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 한 2020년도 한 8월, 9월 이때부터 이제 수요들이 많이 쌓여 생각보다 괜찮습니다라는 콜들이 나왔을 때 주가는 PB 기준으로 0.67배를 바닥에서 항상 반등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0.67배가 지금 작년 BPS 기준으로 대략 한 17만 9천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그걸 깨고 내려온 모양새였고요. 네. 사실 이제 저희는 그걸 근거로 뭐 이성적으로 우리들이 움직였었던 주가 밴드의 하방에는 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오늘 저희는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드렸고 네. 뭐 주가의 바닥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릴 때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를 지금 수준에서 뭐 진입할 것인가, 진입한다면 혹은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언제 이제 반등이 가능성들이 있을까라고 하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익과 관련된 부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네. 뭐 좀 막연하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 때부터는 반도체 수급이 돌면서 공급이 어느 정도 정상화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때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좀 그림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작년 뭐 말씀하신 5월 달이 반도체 한번 정점 올 거 아니 정점이 아니냐 부족 현상의 정점이 아니냐라고 판단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출하량이라든지 도매 판매가 돌아갈 수 있는 개연성들을 저희들이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들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5월 데이터를 확인하는 뭐 6월 초라든지 안 그러면 6월 데이터를 확인하는 7월 초동도쯤부터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대략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쯤일 겁니다. 그때부터 3분기 때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이제 업데이트들을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통해서 던지면서 네. 개선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제 좀 간을 보실 수 있는 시기가 되실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상에서 바텀에서 이제 돌아설 거라고 생각하는 시기는 일단은 가장 단기적으로는 CEO 인베스터데이에서의 발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3월? 3월 초로 3월 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약간 예? 정혜선 그 회장이 좀 이야기만 잘해주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지금 이제 우리 그 차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때가 어떻게 보면 좀 싸다라고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나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렇게 싼데도 올해 뭐 한 3분기 정도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아,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고 많이 시달리셨구나 그런 생각도 3분기 좀 3분기 정도에 만약에 좋아지면 보통 선반영 이런 거 해갖고 한 3월 뭐 2월부터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네, 1년 내내 속았잖아요. 네. 이렇게 표현 들어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네. 저도 이제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상황들을 보면서 의견들을 드리는 거지만, 뭐 반도체 업체 피드백도 들어보고, 자동차 업체나 부품사도 피드백도 들어보면, 실제로 5월 저점으로 좀 회복되는 모습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게 델타 변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터지면서 9월 달에 한 번 더 망가지기 시작을 했고, 그게 지금까지 회복이 되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그런 그 단순한 반도체 업체들의 캐파가 늘어나는 부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 시점이 2분기 말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에 막 상황을 보시면, 물류 네트워크도 좀 불안해갖고 만들어서 이동돼서 보내지는데도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6월 달에 캐파가 증량되니 6월부터 바로 돌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은 좀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얘기하신 대로 선반영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네. 선반영이 되려면 이제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 감소하는 폭이 좁아진다라는 느낌이라도 사실 좀 들어야 될 텐데 1월 달이 사실 이제 그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월 달에 뭐 하필이면 현대차가 그 아산 공장 라인 조정하는 것 때문에 실적이 이제 기대치만큼 안 나왔고 2월 달도 뭐 영업일수가 좀 적다 보니까 나온다면 3월 달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연 또 의미 있게 물량이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현재는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그 이제 제가 처음에 약간 뭐 그 시중에 의혹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배구조 얘기를 잠깐 이제 드렸었는데 네. 요건 뭐 그냥 뭐 많이 받으셨을 질문 같으니까 지금 이제 현대 글로비스의 최대 주주였죠. 우리 정희선 회장이. 네. 그랬다가 그 집을 파는 거죠. 그렇죠. 팔았고 그다음에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을 통해서 현금 한 4천억 원을 더 확보하게 되면 이제 그 한 6천억 원으로 이제 현대 모비스라는 모비스가 사실상 현대차 그룹의 거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지배 구조를 딱 완성하려고 했었던 게 이제 원래 계획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이 이번에 좀 네. 어그러지면서 잘 안 됐죠. 그러면서 이제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길어지고 커지면서 현대차에 대해서도 이 슈팅을 과감하게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가요? 보통 지배구조 개편이 있었을 때는 그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주가가 좀 잘 안 갔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네. 지배구조 개편이 불발되는 쪽으로 시장의 의견이 옮겨지는데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가 주가에 힘을 못 쓰고 있다. 이거는 또 과거의 모습과 과거의 논리와는 또 상반된 부분들이라. 네. 저는 그 이유는 사실, 아닐 것이다. 예,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는 게 뭐 말씀드렸던 그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기대치를 충분히 못 받는 것, 그다음에 실적 측면에서 충분히 지금 반전을 줄 만한 트리거를 찾지 못하는 점, 이거라고 저는. 그게 제일 핵심적인 이유다. 예, 지금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약간 뭐 불편하신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현대차가 이제 꽤 그래도 저 잘 짜여진 노조로 유명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조금은 불편함 혹은 뭐 이거 제대로 뭐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겠나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뭐 만든다든지 아니면 공장을 또 전략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노조분들과 약간 이렇게 좀 갈등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이 혹시 주가를 못 가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항상 그 노조 리스크가 생산 리스크, 가동률 리스크에도 영향을 줬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라인 조정이라든지 해외 새로운 신증설이라든가 뭐 라인을 변경하는 과정 속에서 그 노조의 어떤 그 노조와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전략들을 즉시 하는데 좀 지연시켰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노조도 노조 나름대로 이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뭐 양 방향에서 저희들이 다 물론 해석을 해야 되지만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나 현대차를 투자 자산으로 생각하신 뭐 그냥 뭐 미래 주주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뭐 분명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 네. 뭐 과거에는 사실 가을철 이제 노조가 네. 뭐 임금 협상이라든지 파업할 때마다 주가가 좀 안 좋았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파업 안 하고 계속 좀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노조에 대한 리스크는 많이 좀 줄어들었고 결국 예전보다는, 그렇죠. 차를 얼마나 많이 만들고 전기차를 얼마나 또 많이 생산하느냐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시간이 많이 없는데 질문 좀 해도 되나요, 정프로님? 네네네, 뭐 좀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네. 좀 사실 미국에서는 기아차가 좀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현대차보다 네. 그리고 모비스는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네. 부품주를 대변하는 네. 상황에서 그럼 이 셋 중에서는 뭐가 좀 괜찮다라고 보시고 부품주도 조금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품주가 네, 뭐 부품주도 사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답이 대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을 결정하는 변수가 저희는 이제 가격, 물량, 그다음에 비용이라고 보고 있는데 물량이 지금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으로 전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코스트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원재료비가 올라오거나 인건비가 올라오거나 최근 같은 경우는 운임비도 문제가 되고 있죠. 비용이 올라오는 부분들을 충분히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업체냐가 네. 사실 작년 내내 실적에 있어서 차별화 요인이 됐고 되지 못했었던 중요한 변수였었어요. 근데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완성차 업체들은 간접적인 형태로 가격을 대부분 전가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인센티브라고 얘기했었던 데이터들이고 믹스 개선이라고 얘기했었던 이야기들이고 그다음에 뭐 옵션 채용률이 늘어났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로 간접적인 가격들을 계속해서 높여갔었던 뭐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비용 요인들을 극복했기 때문에 작년이 재작년보다 실적이 더 좋았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부품사들은 작년에 실적 그 가동 상황이 좋지 않았었던 부분들 를 가격으로 완성차한테 충분히 전가할 수 있었냐? 일부 했지만 충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구조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완성차는 마진 구조가 좀 좋은 편인데 부품사들은 좀 얇은 편이거든요. 이게 다 그 실적으로 이것들을 다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현대차 기아의 재무 가이던스랑 뭐 최근에 발표했었던 만도나 한원 시스템의 재무 가이던스를 보면 매출액에 대한 목표치는 생각했던 것보다 다 시장 대비 상회해서 내놨어요. 그 근거들을 보면 이제 물량에 대한 회복도 있지만 현대기아차는 ASP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익성을 보시면 완성차는 올해보다 수익성을 뭐 충분히 기대한 만큼은 아니지만 올리면서 매출액이 끌어올려져서 그래도 컨센보다는 좀 높게 이렇게 재무 가이던스를 내놨는데 부품사들은 시장 예상했던 것 대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게 가이던스를 내놨어요. 그 네. 근거로 말씀하셨던 뭐 그런 비용 증가 요인들 뭐 이런 부분들을 가격이라든가 물량으로 충분히 녹여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뭐 이 말씀 드리려고 사실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상반기 때는 물량이 올라오지 못할 거라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스위칭 하셔야죠. 완성차에서 부품사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완성차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실적이 개선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시장은 선진 시장입니다. 한국, 미국, 유럽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 비중에서 이 세 개 지역에서의 판매 비중이 높은 업체가 상대적으로는 좀 강하게 실적을 방어하거나 개선시킬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기아차가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좋아 보일 수 있는 룸들이 좀 있고요. 근데 또 저희가 똑같은 차를 매 같이 파는 건 아니잖아요. 신차 출시 스케줄을 보면 또 현대차가 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완성차 집중하시고 기아차가 재무 성과를 보면 훨씬 더 매력적일 수는 있겠지만 뭐 현대차도 그에 비해서는 뭐 무차별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랜저보다 K8이 좋대요. 네? 정프로님. K8? 네. 왜? 아, 기아차가 좋다고. 아, 그래요? 아, K8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우리 저 위원님은 저 현대차 타세요? 저는 그랜저 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같이 타고 있어서 좀 힘든 거 같아요. 아, 그랜저 타고 있어요. 그랜저 IG? 아니죠. 저는 HG 타고 있어요. HG. HG는 저희 그랜저랑 안 껴줍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랜저는 IG죠. IG에 저는 조금 무리해서. 아, 네. 그 풀옵션? 캘리그라피. 아. 캘리그라피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일반 그냥 모델들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가 모델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휠도 다르고. 네, 그래서 그 그랜저 라인 중 그 또 색깔이 저 아 그 무슨 그 글로잉 실버라고 네. 아주 은은한 은금색 같은 게 나는 게 있습니다. 아, 요거는 뭐 현대차가 차 잘 만들죠. 정말 잘 만드는데 앞에 그릴만 좀 바꿔달라 얘기 좀 해주세요. 현대차 조만간 뭐 중고차 매매상가 앞에서 만나시죠. 현대차를 지금 팔아야지 주가가 오른다니까. 새 거 하나 사셔야죠. 그릴 좀 바꿔주세요. 그릴 좀. 아, 나 지금 나온 너무 좋고 뒤에도 너무 예뻐. 옆에도 너무 예뻐. 휠도 예쁘고 안에 내장 다 좋아요. 아니 외제차 많이 타보셨잖아요, 정프로님. 저요? 네. 비교 뭐, 한번 해보면 한마디로 현대차 차는 어떻다? 현대차의 그 시트에 앉아보면 정말 외제차 탈 수가 없습니다. 엉덩이에서 그 통풍 샥 나오고 그리고 막 그 앞에 그 뭡니까 그 이 계기판이라고 그러나 이쪽 그림이면 뭐 모든 그 하여튼 편의 장치는 정말 현대차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쵸. 이 정도를 타려면 아마 S 클래스 타야 될 거예요, 그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하, 그릴만 좀 바꿔주시면. 하여튼 저도 이제 그랜저와는 이제 이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영구 위원님도 저 장안동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요즘 어디죠? 저 인천 엠팍인가? 아 인천에 굉장히 큰 거 있더라고요. 엠팍 있죠. 네. 자 우리 현대차증권의 장문수 연구위원님과 함께 오늘 참 어려운 주제로 오셔서 뭐 쉽지 않으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시장의 궁금증들을 저희가 좀 불편하셨더라도 저희가 좀 대신 좀 여쭤봤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가가 많이 힘든데 네. 같이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는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멘탈을 이겨내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장문수 연구위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또 자동차 궁금할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